오늘도 말씀들을 준비되었나요? 오늘 말씀 제목은 26과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요예요. 함께 말씀 속으로 슝! 들어가 볼까요?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. 여호수아 14장 12절 상반절 말씀. 무서워. 저렇게 힘세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갈 수 있겠어요? 난 저기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.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. 저 헤브론 땅에 가면 편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.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지요.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.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아니, 갈렙 할아버지, 나이도 많으시면서 그 무서운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시려고요? 혹시 땅을 많이 가지고 싶으셔서 헤브론 땅까지 욕심내시는 거 아니에요? 갈렙 할아버지는 좋은 땅도 많은데 아직 전쟁을 치러야 하는 무서운 헤브론 땅을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며칠 전이었어요. 가나안 땅에는 힘센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. 거인같이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. 그래요.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갈렙 할아버지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어요.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알려주신 방법대로 전쟁을 치렀고 끝내 승리했어요.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. 나는 믿어요. 난 예전에도 하나님만을 따랐고 하나님께만 충성했어요. 큰 헤브론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. 갈렙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선택했어요.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. 우리 친구들도 지금도 또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해요. 하나님 아버지,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어요. 우리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나의 마음 다